엄마. 신메뉴 좋아. 네가 직접 만들어. 그럼 나 내일부터 출근해도 되는 거야? 고마워. 훌륭한 레시피를 가진 실력 있는 요리사가 필요할 뿐이야. 거기까지다. 착각하지 마. 달라지는 거 없다. 서희경은? 어젯밤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? 너희 밑작업 한 거야, 만 거야? 어? 죄송합니다, 셰프. 오늘은 VIP만 100에 기자들까지. 메뉴가 뭔지 내가 읊어줘야 정신들 차릴래. 메뉴가 뭐야? 푸아그라, 캐비어, 송로버섯과 지난번 1등한 신메뉴입니다. 움직여. 예, 셰프! 뭐예요? 아니, 이런 선배 갇힌 거예요? 아니 왜 여기에 갇혔었던 거야? 밤새도록? 야 서유야! 좀 문이 이상하긴 했는데. 왜 이제 말해? 야 비켜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요리사님, 괜찮아? 야, 괜찮아? 요리사? 예, 괜찮습니다. 아니, 근데 여기 온도가 왜 이래? 어? 어? 꺼놨는데요? 어? 해상부터 체크해. 니들은 야채하고 허브 체크해. 예. 비켜. 이건 못 써. 빛깔 다 변했어. 아 여긴 괜찮아요. 다시 급속 냉동시키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허브 못 건지겠는데요? 소스가 분리돼서 어떡해? 제일 비싼 거는 괜찮습니다. 셰프! 성게알이다. 아 오시영 셰프가 특별히 주문한 건데. 당장 오늘 저녁 메뉴인데. 아니 이게 다 얼마야 이게? 얼마쯤 관두고 이걸 다 어디서 구하냐고 다시. 당장 나가. 당장 나가! 예 셰프. 예 셰프. 좀 나가 주시죠. 괜찮아? 차라리 얼어 죽지 그랬냐? 네가 요리사야. 입 얼었니? 입 얼었냐고 묻잖아 지금!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.
혼났어요. 여기서 죽어야지. 제가 요리상관 하는데 졌습니다. 제가 그래서 알아야지 요리사도 되고 그럴 것 같아서. 재료들은 다 죽여놓고 요리사만 살겠다. 고맙다. 살아줘서 아주 더럽게 고맙네. 괜찮으면 그만 일어나. 발표회 미뤄야겠다. 안 돼, 그러면. 안 하느니만 못해, 지금 이 상황에. 제 시간에 약속대로 음식은 나와야 돼. 그래야 레스토랑이지. 우리 사정 둘러대면서 며칠 연기니 죄송이니 하는 거 너무 프로답지 못하잖아. 더군다나 우리 이유 없이 3일 동안 문 닫았었는데 연지 하루 만에 또 미룬다고? 해볼게, 내가. 가서 유영 씨나 좀 챙겨주라. 몸은 괜찮아? 죄송합니다.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너는? 뭐야 이게? 다행히 캐비어하고 송로버섯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푸아그라는 어쩌실 겁니까? 얼른 우유에 담가둬. 그럼 간 고유의 향이 다시 사니까. 알았지? 야채랑은 다시 가서 구해오겠습니다. 성게하러 어쩌실 겁니까? 제주도서 지금 비행기 탔을 거예요. 벌써? 내 요리 프로그램 하면서 거래했던 곳인데 확실해요. 걱정 마. 오케이. 그리고 모자란 식재료는 주위에 레스토랑에 갈 사정해. 알았나? 멀리서 아등바등 구해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야. 알았지? 다 준비되셨죠? 지금 출발합니다. 예. 예. 죄송한데요. 성게알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사장님, 저 성게알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없어요. 가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사장님, 딱 한 번만요. 사장님, 저 진짜 큰일 나요. 감사합니다. 아버지, 생성게알 좀 구할 수 있는데 없어? 아, 생성게알은 갑자기 왜? 뭐 또 사고 쳤냐? 세 가지 맛 파스타는 말 그대로 파스타 면도 세 가지, 파스타 소스도 세 가지인 신메뉴예요.
겉에 라비올리에는 토마토 소스와 짧은 면으로 속을 채웠고요. 두 번째 안쪽 라비올리에는 크림 소스로 속을 채웠습니다. 라비올리라는 파스타 안에 또 다른 짧은 면의 파스타가 들어가 있는 거죠. 신 메뉴니까 다들 맛보도록. 셰프라고 눈치 보지 말고 가감 없이 인정사정 없이 평한다. 맛보고 무기명으로 제출한다. 내일까지. 알았나? 예, 셰프. 먹어봐. 먹어봐. 제 것도요. 막상 제 거 여러분한테는 아직이잖아요. 맛있다.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간의 고소함도 살아있는데? 수고들 했다, 모두. 다들 정리하고 들어가. 예, 셰프.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. 고생했어요, 오늘. 수고하셨습니다. 맛있다. 하리우드 걸린다. 자취해가지고. 아니, 어제 밑작업 안 하고 먼저 간 거 미안해서. 같이만 있었어도 오늘 같은 수모 안 당했을 텐데, 그치? 아닙니다, 셰프. 타라니까. 괜찮습니다. 타! 얼른 먹어. 몸 좀 녹을 거다. 근데 너도 참 즐겨. 사내 새끼들도 그 정도 혼나고 야단 맞으면 벌써 앞치마 집어 던지고 도망갔을 텐데. 너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잖아. 변명도 하지 않고 투덜대지도 않고. 미련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참 좋다. 야가 빠진 놈들은 먹는 음식 가지고도 타협을 하거든. 사람 먹는 음식 가지고 타협하는 놈들은 요리할 자격 없다. 야, 붕어. 너도 참 진국이야.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입도 무겁고 무직하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인다, 임마. 셰프. 야, 식는다. 얼른 먹어. 저 안 먹을래요. 왜? 야! 너 왜 이래? 아니 뭘 잘했다고 승질이야 지금. 하루 종일 주방을 난리통을 만들어 놓고 뭐가 억울해가지고 그 얼굴이냐고. 네가 잘했니? 잘못한 거 알아요. 근데 셰프는 제가 셰프 좋아한다고 제가 웃으세요? 제가 셰프 훨씬 더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만만하죠. 왜 얼어 죽으랬다 괜찮은 놈이랬다 뭐 요리사, 네가 요리사냐 그랬다 진국 이랬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세요? 그게 내 탓이야? 그럼 누구 탓이에요?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지. 네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가 하니까 그러지. 예, 죄송합니다.
그것도 제 탓이네요, 그러면. 너 왜 이래, 진짜? 셰프는 주방이 싫으면 뛰쳐나가고 여자가 싫으면 해고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서 진짜 좋으시겠어요. 그래, 좋다. 네, 저는 애송이고 초보고 남들 눈치 보는 게 일인데 셰프는 뭐든지 나 눈치 줄 일만 있어서 진짜 좋으시겠어요, 그쵸? 그래, 좋다. 야,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된 게 뭐가 있는데?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해고된 너는 방금 전까지 주방에서 사고나 치고 얼어 죽으래도 안 얼어 죽고 얼어 죽을까봐 뜨거운 거 사줘도 싫다고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나 좋다고 나 편하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왜? 거기 안 서! 내 주방에 여자는 없다면서 전을 왜 쓰시는 거예요? 그럼 이제 주방에 여자가 들식이나 돼서 어떡하실래요? 너 입 안 다물어? 좋으시겠어요. 한마디만 더해 진짜. 그러니까 왜 사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게 하시냐고요. 왜 제 마음까지 칼질하고 두드리고 소금 뿌렸다가 설탕 뿌렸다가 지지고 볶고 왜 요리를 하시려고 하세요? 도마 위에 생선입니까 제가? 나 너 가지고 요리 안 한다. 칼자루 쥐었다고 두려운 게 없죠. 다듬다가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요. 먹다가 목에 캣 걸려서 저 세상 갈 수도 있어요. 모르시죠? 이미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은 칼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. 살 속에 가시 품고 뾰족하게 숨어있지. 그래서? 저도 가시는 있다고요. 누구한테나 가시는 있어요. 그래서? 가시 조심하시라고요. 너는 신선하지도 않고 잡은 지도 한참 됐고 유통기한도 얼마 안 남은 것뿐인 줄 알아? 다듬기도 힘들고 손도 많이 가고 공들여도 양도 얼마 안 나오는 데코 해봤자 예쁘지도 않은 암튼 너 좋은 식재료 아니야. 어? 나는 고로 너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 안 한다 요리 안 한다고 됐냐? 그러니까 도마 위에서 내려가라고. 도마 위에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건 이미 도마 위에 올라갔는데 내려가라고 하시면 다음은 쓰레기통밖에 없잖아요. 마음을 버리라는 말씀이세요? 집에 가자. 집에 가자고. 집에 안 가? 집에 가요. 아 어디가 집에 안 가고? 집에 간다고요. 야! 씨!